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리눅스 자동화 업무를 위해서 리눅스 쉘 스크립트를 살펴볼 건데, 앞에 영상하고 좀 다른 것이 제가 이제 우분투 환경으로 좀 바꿨습니다. 앞에 저희 데비안 환경에서 특히 이제 칼리 리눅스로 했다가 요것으로 이제 바꾸게 됐는데, 이유는 이제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가 이제 본쉘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본쉘과 관련된 것들,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자료들 같은 것도 이제 배쉬쉘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본쉘로 좀 바꾸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게 수정하고 뭐뭐 하는 시간보다도 차라리 그냥 배쉬쉘 기준으로 이렇게 다루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게 바꾸는 그런 것들은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우선은 이제 배쉬쉘 기준으로 좀 다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제 공유했던 영상하고 이제 문법은 아직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큰 차이는 없을 거고요. 요번 시간에는 이제 리눅스에서 우리가 이제 그 배쉬쉘을 이용을 해서 스크립트를 만들 때는 리눅스의 그런 기본적인 명령어들. 이 앞에 설명했듯이 어떤 AWK 같은 경우나 아니면 오늘 이야기할 그런 뭐 리드 같은 명령어들. 아니면은 이제 뭐 스태티스라고 하는 명령어들, 뭐 그랩이라고 하는 명령어들, 이런 여러 가지들하고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수동 작업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배쉬쉘을 이용을 해서 좀더더 자동화를 할수 있냐, 이런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스태티스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드라고 하는 것들을 좀 조합을 하고 난 뒤에 잠깐 알아보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제 조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좀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쉘 스크립트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나눠 가지고 영상이 제작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이제 보안 쪽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를 할때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태티스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스태트. 스태트예요. 이 명령어인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파일들의 어떤 상태 정보들을 알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스태트 그다음에 마이너스 H 뭐 헬프군요. 헬프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옵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옵션들이 있는데 그 포맷 정보 이게 출력 그에 어떤 파일에 어떤 정보들을 이제 출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뭐 대문자 F로 했을 때는 이제 파일 타입 정보들, 그 다음에 뭐 G 옵션, 대문자 G 옵션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이건 ID 값, 뭐 네임 값, 이런 정보들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ls-al이라고 했을 때도 이런 정보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나오죠. 근데 더욱더 이제 좀더 나눠가지고 상세한 정보들을 다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 보시면 이제 파일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포맷 시퀀스 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일들의 크기 정보, 이렇게 블럭에 대한 그런 크기 정보 같은 거나 이제 노드 정보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떤 수정됐을 때 그런 정보들 같은 경우나, 이게 체인지 됐을 때뭐 정보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나 아니면 침해 사고 분석을 할 때도 그런 파일이 언제 또 수정이 됐고, 액세스가 됐고, 이런 정보들을 알 때도 이런 스탯 정보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면은, 스탯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C 그 파일은 test.1.sh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미리요. 이것을 한번 정보들 이렇게 기본 정보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파일에 대한 이름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이즈 정보들, 블럭 정보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SS modify change 정보들이나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파일들을 확인하려면은 힘들 수도 있겠죠. 모든 파일의 정보들을 이제 확인하니까. 물론 이제 스태틱 정보에서 저희가 모든 파일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뭐 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은 현재 파일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요 파일 정보들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데 또 원하는 정보들만 또 가져올 수가 있죠. 아까 스택트에서 저희가 헬프, 스택 정보에서 헬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옵션 정보들이 있는데 그 출력되지 기본적으로 출력되지 않는 여러 정보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원하는 정보들을 나는 좀 가져오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것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C 옵션이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여기 아래 금방 설명했던 이런 포맷 시퀀스 정보들을, 가능한 것들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만약 내가 파일의 크기 정보들을 좀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은, 스택, 그 다음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S라고 하는 옵션이 아까 크기 정보들을 가져온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test.sh 파일을 저희가 쉘 정보들을 나는 가져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951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아까는 기본적인 거에서도 951 크기 정보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요 사이즈 정보들만 우리가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수정 정보 같은 거나 전 나는 좀 그런 것들을 좀 가져오고 싶어. 그럼 마이너스 y 옵션 퍼센테이지 y거든요. 퍼센테이지 y인데 이렇게 가져오면은 요것들이 바로 마지막에 이제 수정했던 그 시간들 뭐 권한 같은 거 가져오고 싶으면은 마이너스 A 옵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오시면은 또 권한 644라고 하는 권한 옵션들을 다 가져올 수가 있겠죠. 지금 이쪽에서는 권한과 관련된 옵션들 정보들은 기본에서 제공해 주지 않은 거죠. 또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쉘 스크립트로 이제 작성을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요 정보들만 내가 원하는 것들만 출력을 하게 만들면 되겠죠. 하지만은 특정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요것들을 좀 정리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여기에다가 파일즈라고 하는 디렉토리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파일즈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파일들을 이제 3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다 이제 파일인 것을 확인이 가고요.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테스트로 그냥 몇 가지 파일들만 우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sudo vim. 저희가 뭐 files.sh라고 하는 파일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테스트 했듯이, 우리가 이제 bin, sh라고 정의를 해주고요. 이렇게 정의를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변수, 사람들한테 입력을 받는 그런 입력 값에 대해서 앞에 설명한 것과 달리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read라고 하는 옵션으로 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read도 이제 리눅스 쪽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명령어이고요. -p 옵션들을 붙이면은 얘는 이제 사용자한테 받았던 그런 파라미터 정보들을 전달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입력 값 정보들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디렉토리 이제 경로인 거죠. 그래서 디렉토리 네임 이렇게 네임 이렇게 저희가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리드 파일로 받은 것들을 이제 어디다가 이제 넣을 것이냐, 대입을 할 것이냐. 바로 그래서 디렉토리 그 다음에 이제 name이라고 해서 딕 name이라고 dir name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로요. 이렇게 패스로 정의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것들이 바로 dir pass 쪽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배웠던 if 문과 이제 for 문을 이용해서 저희가 특정 디렉토리, 이게 사용자들한테 입력됐던 디렉토리의 파일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디렉토리라고 판단된다면은 이라고 하기 때문에 위에서 저희가 전달받은 요 패스 값들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if then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렉토리 정보의 안에 있는 파일들이겠죠. 그래서 포고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문을 해야겠죠. 그래서 전달받았던 dir 패스 값들을 저희가 가져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슬러시 별표라고 이렇게 치면은 이 디렉토리의 모든 값들이죠. 모든 값들입니다. 그래서 그 값들에 대한 파일 정보들을 저희가 가져온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두로 해가지고 저희가 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쪽에 저희가 이제 돈으로 이제 바꾸도록 할 것이고, 여기도 if 문에 마지막 이렇게 보고서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정보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우리가 이게 파일이냐, 타입이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정보들 하나씩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FI에서
종료를 우선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의 크기 정보들을 우리가 가져가겠죠. 그 전에 이제 파일의 이름을 우선은 위쪽에다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파일들의 원하는 것들, 뭐 크기 같은 경우나 수정한 날짜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가져오는 것들을 스크립트로 이제 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에코문으로 저희가 이제 파일 이름이겠죠. 파일 이름 같은 경우는 위에서 받았던 파일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출력을 하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바로 출력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제작을 하고 난 뒤에 저희가 한번 돌려볼까요? 요거는 이제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파일의 이름 정보들만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h, 그다음 파일즈 정보를 저희가 이제 출력을 해보면은 파일즈라고 하는 디렉토리 정보들을 난 가져오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정상적으로 다 가져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져온 정보들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택 정보를 이용해 그 명령어를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보들을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수정을 누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일 정보 가져왔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에코문을 이용해서 에코 명령어를 이용해서 또 우리가 에코하고 스택틱 정보를 가져오겠죠. 자, 그러면은 에코, 그다음 파일 사이즈입니다. 파일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센테이지,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또 명령어들을 이제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 명령 그 달러를 표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스택,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S, 요거 이제 파일 크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요 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더블 커터를 이용해서 파일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바이트가 나오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명령어들이 또 하나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에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쉘 스크립트 위에서 출력을 할 것이고, 이 안에서 변수 선언했던 것들 파일즈라고 하는 정보들을 가져오고, 그것을 또 최종적으로는 스택 명령어를 이용해서 저희가 파일의 크기들 정보들을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래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죠. 우리가 이제 모디파이드, 날짜, 시간, 타임 이렇게 할까요? 영어로 쓰려고 좀 힘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택 명령어를 이용해서 -c,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y 아까 배웠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파일,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두 개를 좀 작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정보들이 있으면은 하나씩 하나씩 이제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동일하게 우리가 실행을 하고, 그다음 파일들에 있는 디렉토리 정보에서 파일들을 가져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1.txt 파일 같은 경우는 13바이트. 그 다음에 모디파이드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론 이제 요것을 또 이제 다른 형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 그 형태로 바꿔져 가지고 출력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그걸 이제 뒤쪽에서 좀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2.txt 파일 같은 경우 23바이트, 950바이트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다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스택 명령에서 저희가 헬프 명령어로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더해 가시면은 이렇게 간단한 스크립트 파일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업무에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명령어들, 리눅스 명령어들 기반으로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사례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명령어들과 한번 조합을 해서 앞에 배웠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복습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